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40cm까지 크는 실버샤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실버샤크의 학명은 발런타이어 카릴로우즈 말라노 우프터 우스인데요, 발라샤크, 삼색샤크, 실버샤크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잉어과의 발란타이오 캐렐로우스 속에 있는 두 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짜 상어는 아니지만 상어의 몸체와 큰 지느러미, 은빛의 비늘 때문에 실버 샤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물속에서 상층에 있으면 상어를 의심케 하는 등 지느러미가 가끔 보이는데 사람들이 상어처럼 보였다고 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실버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은색 몸체의 꼬리 지느러미에 검은색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개체는 날쌘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커질수록 두툼해진다고 해요. 먹이를 찾아 먹기 위해 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먹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 갑각류, 벌레 등등을 먹고 산다고 해요. 강과 호수 등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에 서식하고 있으며 수마트라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실버샤크는 생긴 것과 다르게 온순한 친구라 합사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크기가 40cm까지 크기 때문에 넓은 수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pH는 6에서 8, 수온은 22도에서 28도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역시 잉어과 친구들이라 적응 능력만큼은 최고라고 합니다. 암수 구별은 거의 안되고 번식기에 알을 가진 유무로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명은 3년이지만 더 오래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구는 실버샤크라고 불리지만 상어보다는 한국의 숭어와 닮았습니다. 숭어는 겁이 참 많은 친구인데요, 실버샤크도 겁이 엄청 많다고 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물고기에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꼬리임 때문에 한방 맞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가끔 물 위로 튀어나오려고 점프를 하는데요, 다음날 점프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항뚜껑은 필수겠네요. 순둥순둥하지만 나중에 덩치가 커져 자기도 모르게 서열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다른 어류들이 서열 1위가 되면 다른 물고기들을 엄청 많이 괴롭히는데요, 이 친구는 겁이 많고 순둥순둥해서 다른 물고기를 공격을 잘 안하지만 나중에 성어가 되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버샤크는 어린 개체는 5에서 6cm일 때 수족관에 판매를 하는데요, 사육사분들이 사육 공간 확보 없이 분양받으면 나중에 40cm까지 크는 친구라 감당이 안돼서 몰래 강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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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4자 이상 어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육해야 해요. 실버샤크는 세계자연보호연맹 레드리스트의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강, 분지에서 멸종하거나 희귀해지고 있다고 해요. 1993년, 1975년에 명확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수족관 물고기 거래를 위해 남획과 환경오염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실버샤크는 사육된 개체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친구를 어항에 키운다니 너무 설레네요. 간단하게 물맛 땜해주고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대형어항에 들어가자! 제가 정말 키워보고 싶었던 생물 중에 하나였어요. 조심해서 살살. 우와, 실버샤크가 들어가자마자 코코넛집을 구경하네요. 여기는 수초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다른 열대어보다 크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입니다. 40cm까지 크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등지러미가 정말 상어를 닮았습니다. 몸통은 숭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눈은 다른 열대어보다 커 보이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갈견이처럼 생겼네요. 지금 들어온 개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좁은 매장에 살다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라테트라가 겁도 없이 우리 숭어를 괴롭히네요. 조심해라, 이 친구 40cm까지 자란다. 생각보다 너무 순둥순둥합니다. 다른 물고기를 괴롭히는 게 전혀 안 보여요.
빨리 40cm까지 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